키움증권에서 펀드 살 땐 누구나 선취 판매 수수료 0원. 키움 모닝 노트입니다. 서상영 팀장 모시고 시장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안녕하십니까. 자, 오늘 아침에 지금 미국의 그 야간 선물 지수들이 또 급락을 하고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? 많죠. 일단은 주말에 코로나 확진자 수가 15,000명 정도 증가해서 3만 명이 넘었고요. 미국 내에서만? 미국 내에서만. 3만 명이 넘어섰고, 그다음에 이제 미국에 그러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해서 실업률이 급증하고 뭐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고요. 그렇다면 이제 정부가 할 수 있는 건 그거잖아요. 부양 정책. 그래서 의회에서 원래 우리 시각으로 한 4시에 새벽 4시에 그 상원에서 표결이 준비되어 있었는데 트럼프가 이제 6시에 뭐 기자회견이 있다. 이제 그러면서 그다음 이걸 연기를 시켰어요. 7시에 우리 시각으로 7시에 연기를 시켰는데 그래서 표결을 했는데 47대 47. 그러니까 부결이라기보다는 동수네 동수. 동수긴 한데 이거 이 논의를 계속적으로 이어가려면 60표 이상이 돼야 되거든요. 근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절차상 문제가 돼서 이게 안 된 거예요. 자, 그러면 왜 반대를 민주당이 했을까라고 봐야잖아요. 민주당이 이걸 반대를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을 했는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번 부양정책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들을 좀 살펴보니 노동자들한테는 별로 해당되는 거 없어요. 다들 기업들만. 기업들만 이제 도와주는 그런 형식이기 때문에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.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 안에 보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걸 가지고 뭐 헬스케어나 뭐 이런 쪽 뭐 병원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요 거의. 그래가지고 일반적인 기업들 위주로만 뭐 이거 자금 지원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일단은 반대를 했는데 뭐 이게 완전히 부결이라기보다는 절차상의 문제, 그러니까 논의가 안 되는 거죠. 이게 양국 그 공화당과 민주당 간에 이제 벌어져 있는 거죠 간격이. 근데 이게 사실 속도가 중요한데. 예, 또 질질질 끌다 보면 또 그래서 지금 바로 또 민주당 쪽에서는 그와 관련돼 가지고 뭐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한 자기들의 이제 법률안을 또 곧바로 좀 하겠다라고 언급을 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. 네. 일단은 아직까지는 이제 완전 부결이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운. 네, 그렇죠. 네, 논의를 좀 더 해 나간다. 예, 논의 자체가 지금 현재는 할 수 없는 표결로 나온 거죠. 47대 47로 나와가지고. 그렇군요. 그래서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게 트럼프가 이게 미국 쪽에서 또 일각에서는 그 얘기가 나와요. 그러니까 작년에 여름에 그 미중 간의 무역 분쟁 한참 심할 때 중국에 파견 나가 있었던 질병통제예방센터 CDC 직원들을 여전히도 거기 가서 뭐하니? 하면서 다 들어와 버렸거든요. 그러면서 이제 그와 관련돼서 트럼프의 책임론이 갑자기 또 불기 시작했고요. 트럼프는 그 남 탓하지 마라. 뭐 그러면서 지금 난리가 났고 그리고 자기들끼리 또 이걸 가지고 또 정치인들이 또 싸움을 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상당히 좀 그러니까 문제가 좀 있죠. 참 정치인들이 참 문제야 문제. 자, 그다음에 또 살펴봐야 되는 포인트는 뭐 있나요? 미증시를 좀 보겠습니다. 네. 이게 미증시의 흐름인데요. 장 초반만으로도 상승도 하고 그러면서 강보합권을 유지를 했었습니다. 이때까지만 해도 좋았죠. 그 요인은 뭐였냐면 국제유가가 이때는 상승을 하고 있었거든요. 그 상승했던 요인은 뭐냐면 텍사스 철도협회, 철도운송협회가 사실은 이게 텍사스 주의 천연가스나 국제유가나 원유 이런 것들을 규제하는 기관이라고 보시면 돼요. 철도하고 좀 맞지는 않지만 옛날에는 뭐 철도로 다 운송을 했었으니까 그와 관련돼서 규제를 하는 쪽인데 일단 오펙에서 이 의원회 쪽을 좀 초청을 했어요. 정례회담을 앞두고. 그러면서 여기서 논의를 좀 할 것이다 라고 했고 텍사스 철도협회 이제 위원장이 여기서 우리는 추가적 미국의 감산도 뭐 하나의 의견이다 제안이다 뭐 이런 식이 나오면서 만약에 이게
러시아가 감산을 거부했던 게 미국, 우리만 왔지 미국은 왜 안 하냐 이거였거든요. 이렇게 돼버리면 미국의 감산 기대가 높아지면서 국제유가는 뭐 전반적으로 뭐 추가적인 감산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면서 좋을 수도 있다라는 점이 부각이 되면서 상승을 했었거든요. 그랬는데 일단 좀 시간이 지나면서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야 텍사스가 감산하면 애틀랜타나 다른 데에는 얘 그래들은 왜 포함 안 시켜? 그리고 이거는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인데 왜 우리 마음대로 하는데 나 죽어도 상관없으니까 우리는 계속적으로 물건을 팔 거야. 그리고 물건 안 팔면 우리는 지금 이제 돈이 없으니 우리 다 죽어나가. 이런 식의 내용이 나오면서 미국 내에서 감산 가능성이 급격하게 약화되죠. 그러면서 국제유가가 급락을 했고 그럼 그 결과가 이제 이런 현상들이 발생을 한 거예요. 이게 국제유가가 급락을 해버리니까 셰일 기업들의 노동자들 중에 뭐 한 200만 명이 뭐 실업자가 될 것이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거기다가 뭐 골드만삭스나 이런 데서 미국의 신규 실업자 신청 건수가 이번 주에만 뭐 몇백만 명이 될 거다 뭐 이런 식의 내용들이 좀 부각이 된 거죠. 사실은 뭐 그게 맞을 수는 있죠. 예, 그러면서 왜 그러냐면 미국이라는 나라는 대부분 다 그 웨이트리스라든지 뭐 이런 이제 우리가 뭐 서빙하는 사람들 있죠. 이런 사람들 다들 월급이라기보다는 그 팁으로 먹고 그렇죠. 사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지금 현재 다 거래 중단돼 버리니까 이 사람들이 없어지죠. 이 사람들이 다 신규 실업자 청구서를 또 하거든요. 이 사람들이 또 실업자로 다 등재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. 그러니까 코로나 국면에서 그런 사람들이 맨 앞에서 그 모든 충격을 다 받게 되는 그렇죠. 거죠. 그렇죠. 예, 그렇게 되면 돼요. 그러니까 그 쉽게 얘기해서 우리로 치면 그 일반 기업 쪽에 문제가 좀 있는 데는 있죠. 이게 뭐 항공이라든지 에너지나 이런 데 있는데 이거보다도 아르바이트생들이 다 그만둔다는 그러니까요. 거죠. 근데 미국의 이제 실업상 청구권수에는 그쪽이 다 또 포함이 되거든요. 예, 그러다 보니까 이걸 뭐 고용의 불안으로 이제 확대해서 가기보다는 일시적인 충격에 의한 영향이라고 보죠. 그것 때문에 이제 빠지기 시작합니다. 우리 집도 지금 알바생이 둘이 있는데 둘 다 밖에 안 나고 집에 놀고 있어요. 바로 이제 그런 것들이 그 현실화되는 그런 문제를 봐야 되겠죠. 근데 문제는 이제 어떻게 될 것이냐. 아, 그거 아니겠습니까? 그렇죠. 예. 어떻게 보시는지. 제가 뭐 알겠습니까? 일단은 이제 가장 중요한 건 그 코로나 이슈가 지금 현재 실업 쪽으로 확산이 된 거예요. 그 결과가 어떻게 어디로 튈지는 좀 봐야 될 것 같고. 미국 맞아요. 쪽에 그게 금융위기 때는 금융기관만 막아주면 됐었는데. 그렇죠. 이건 지금 전방위적으로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저기 그 복잡한 퍼즐을 풀어야 될 것 같아요. 지금 이걸 보면 지금 미국의 중국이 8만 1천 명 가장 많고 이탈리아가 5만 9천 명, 미국이 3만 2천 명인데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급증을 하고 있는데 주말에 또 나온 내용은 그 진단하는 거 있잖아요. 그 시간이 좀 길게 가는 게 아니라 45분 만에 진단 결과가 나오는 키트를 또 만들어서 이걸 또 그쪽으로 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미국의 이 흐름 자체가 급증할 수가 있죠. 근데 이제 물론 이제 100만 명당 보면 그 뭐 좀 빼고 미국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. 98명 정도 움직이고 있고 우리나라도 뭐 100명이 좀 넘고요. 171명. 이게 두 배 정도가 더 많다고 보시면 100만 명당 인구수가 많으니까. 중국은 짜 밑에요. 인구수가 저 많은데 뭐 움직인 거 큰 그 대부분 다 유럽 쪽이죠. 그래서 지금 요즘에 또 다시 중국의 통계에 또 의심을 가는 그런 얘기도 나와 있는 것 같아요. 왜냐면 인구수로 보면 저럴 수가 없거든. 근데 이제 다 차단을 하고 뭐 움직였고 했기 때문에. 그다음에 문제는 뭐냐면 이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시장 자체가 지금 어디로 튈지 모르는 거죠. 거기다가 이제 미국에서 그 부양 정책에 대해서 일단은 어떻게 보면 이게 뭐 완전 부결이라기보다는 좀 지연되는 거긴 하지만 어차피 공화당 안건에 대해서는 부결된 건 맞아요. 이제 나중에 이제 민주당 건이 나오고 서로 조율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나올 것 같고 일부에서는 이게 2조 달러 가지고도 부족한 거다. 뭐 4조 달러 얘기도 나오고 있고 막 이러거든요.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 기업들만 너무 퍼주는 거다.
노동 가장 큰 피해를 보면 이게 실물 경제이기 때문에 실물 경제가 타격을 받았기 때문에 일단 노동자들이 가장 큰 문제인데 왜 그쪽에 대한 지원책은 없느냐 이 부분에 좀 초점을 맞췄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헬스케어 쪽에 자금을 좀 더 지원을 해야 된다라고 뭐 이런 식의 내용이기 때문에 이거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. 성인 남녀 모두에게 두 달 동안 2,000불, 1,000불, 1,000불 주는 거 그거는 어떻게 된 거예요? 그것도 지금 아직 통과가 안 된 거죠. 통과 안 된 거고. 네. 대체적으로 지금 현재 그러면 뭐 이렇게 악재성 재료만 또 얘기했지만 또 하나가 또 있었죠. 일본의 올림픽 연기 이를 이제 또 얘기했고. 트럼프가 얘기한 거죠? 아, 저 IOC에서도. IOC는 뭐 정상적으로 하겠다는. 아, 연기했어요 어저께. 연기한다, 아, 연기를 논의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. 나한테 보고를 안 하냐 알 수가 없네. 좀 더 시간이 좀 흘러가면 연기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뭐 이런 것들. 대체적으로 시장은 악재성 재료가 되게 많은 주말에 하루였다고 보시면 주말이었다고 보시면 그러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당연히 그 야간 선물이 한 2% 정도 빠졌고 지금 현재 시간외로 미국의 이런 문제 그다음에 그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상원에서의 부결 이게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좀 더 큰 폭의 하락을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하고는 있어요. 근데 여기서 봐야 되는 건 뭐가 있냐면 일단 세 가지입니다. 첫 번째는 오늘 저녁 우리 한국 시간으로 8시부터 이제 G20 재무장관 중앙은행 비상 그 회담이 잡혀 있고요. 두 번째는 일단은 미국이 뭐 이게 실질적으로 진행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감산에 논의가 되기 시작했다는 거.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이번 주에 화요일 수요일 날 아침 나이키, 목요일 날 아침 마이크론 실적 발표가 있는데 이 결과 뭐 코로나 관련된 언급들을 분명히 할 것 같고 하겠죠. 이제 그 영향이 이제 얼마만큼 이제 큰 주는지도 챙겨봐야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주 초반에는 좀 변동성을 키울 수는 있겠지만 주후반으로 가면서 좀 안정을 찾는 모습을 좀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알겠습니다. 오늘 여기까지 모시도록 하죠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서성형 팀장 모시고 살펴본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뭐 주초에는 아무래도 좀 혼란스러운 시장이 이어질 수도 있겠다. 하지만 주후반에 가면은 안정을 찾을 것이다. 이렇게 좀 정리하도록 하죠.